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가메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껍질이 달려있는 걸 이제 사오면은요, 손질하는 법을 또 잘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제가 손질하는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메기에 양념을 준비할게요. 가메기에는 초고추장을 찍어 먹으면 되거든요. 고추장을 듬뿍 한 스푼을 넣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지 않고 딱 오늘 먹을 만큼만 할게요. 고춧가루 한 스푼, 마늘 반 스푼 하고요. 제가 늘 초고추장 만들 때 매실 액기스를 좀 많이 썼는데 오늘은 그냥 올리고당으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올리고당 하나 넣고요. 가메기가 생선이고 또 비린 맛이 나기 때문에 생강즙이나 생강청 이런 걸 좀 쓸게요. 저는 생강청을 한 반 스푼 쓰겠습니다. 이 정도는 반 스푼이거든요. 자, 반 스푼 쓰고요. 설탕 한 스푼 쓰고요. 자, 그리고 식초를 쓰겠습니다. 자, 식초는 두 스푼입니다. 네, 통깨 한 반 스푼만 넣어주고요. 조금은 또 남겨놓고, 그리고 참기름 반 스푼 정도 쓰겠습니다. 참기름 약간만 넣을게요. 자, 이렇게 이제 초고추장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가메기가요, 이렇게 포장이 돼서 오거든요. 기름이 윤기가 잘잘 흐르고 이게 껍질, 이게 꽁치 껍질까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껍질을 벗겨줘야 되는데요. 벗겨주려면 이 꼬리 부분을 우선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 꼬리 부분에서 이렇게 껍질을 잡고 당기면은요, 이렇게 벗겨집니다. 이렇게 벗기시면 됩니다. 근데 기름이 상당하죠? 가메기가. 부분에서 자꾸 당겨내시면 껍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버리시고요. 요거는 먹고 오시면 됩니다.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붙어 오잖아요. 그러면 이쪽과 저쪽을 자르고요. 이 꼬리는 버리고요. 또 이렇게 잡고. 장갑 끼고 하셔도 돼요. 일회용 장갑 끼고 이렇게 잡고 당기면 됩니다. 이 가메기는 드실 만큼 드시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이렇게 또 다시 녹여 드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래 놔두시면 이 가메기가 말라버려요. 최대한 빨리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놔두시면 안 좋거든요. 키친 타월에다가 이거를요, 여기 기름이 너무 많아요. 이게 기름이 몸에 나쁜 건 아닌데 너무 많아서 조금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기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좀 드시기가 좋아요. 기름을 이렇게 조금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타월에 싸서 꼭꼭 눌러줍니다. 그러면 기름이 조금 제거되거든요. 자, 이렇게 많이, 자,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은 여기는 기름이 닦였고 여기는 기름이 남아있죠. 그럼 차이가 나죠. 그럼 이렇게 해서 기름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름을 좀 닦아내면 장이 예민하신 분은 배탈 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드시면 또 괜찮고요. 기름만 많이 제거해주면 돼요. 이게 또 비린 맛도 또 제거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준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메기에는요, 이런 물미역 있죠. 물미역을 삶지 마시고 바로 소금에 이제 지대가 제가 씻었는 거를 이렇게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이렇게 가위로 자르시면 됩니다. 배추잎도 좀 작은 거, 소고기 같은 거 조금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고요. 대파, 그리고요 또 이렇게 마늘, 매운 고추, 가메기는 이렇게 있으면 드실 수 있는데 또 중요한 거 있죠. 또 김, 또 생김 있죠. 자, 이렇게 가메기는 이런 생김이 있어야 되거든요. 생김은 한두 장 팔지 않잖아요. 이렇게 많이 사면은 또 다 못 드시는 분들은, 저는 이거 사기 그럴 때는 김밥용 김 있죠. 그거 싸가 먹어도 돼요. 저는 그것도 하고 또 조미된 김 있죠. 도시락 김. 그걸로도 싸 먹기도 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생김이 준비가 되면 생김을 하고요. 생김이 없으면 이렇게 영 없을 때는 또 이걸로도 또 먹기도 해요. 오늘은 제가 생김이 준비가 되니까 그냥 생김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생김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배추잎도 같이 여기다가요 준비 좀 하고, 김은 이렇게 물기 있는 거랑 같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나마 가미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가미기를 옆에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한 입 크기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가메기가 처음 드시는 분들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비리다고 하시지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고소하다고 표현하거든요. 맛들여 놓으면 찬바람 불면 가메기가 생각납니다. 가메기에 이제 꼭 같이 먹으면 좋은 게 바로 이 쪽파입니다. 쪽파 이렇게 같이 곁들여 드시면요 쪽파의 매운맛이 가메기의 그 비린 맛을 감춰주거든요. 쪽파도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요. 물미역을 옆에다 이렇게 같이 좀 놔둡니다. 나는요 양념을 넣겠습니다. 풋고추도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리고 마늘도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요. 자, 아까 만들어두었던 양념장을 얹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남겨두었던 통깨를. 가메기를 한번 해 드시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갖춰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또 가메기를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걸 다 갖추려면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든다 싶으면은 저는 이 생김하고 김하고 가메기하고 이 초고추장하고 이렇게만 싸가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게 다 물미역은 없을 때요. 그냥 김하고 초고추장과 그리고 뭐 쪽파나 가메기 이 정도만 해가지고도 잘 먹습니다. 그러면 가메기가 맛있습니다. 오늘은요 가메기로 술안주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가메기 술안주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